100%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농사 짓는 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 많아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좀 나가서 좀 김 멜 거 있으면 메고 또 물 줘야 되면 주고 이렇게 하듯이 일단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꿈터에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다. 특히 NHA 완성은 꿈터에 다닐 때 더 잘할 수 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꿈터에 다니면 시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간절히 더 집중해서 하게 돼요. 오히려 꿈터를 그만두고 내가 시간 많이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훨씬 더 여유가 생겨가지고 느슨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히려 막 직장 다니면서 그 틈을 내서 막 공부해서 대학 입시 시험 친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갔다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막 돈 대주면서 막 기숙사에서 막 공부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뒷받침해서 여유를 주면 좋은 결과를 얻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 환경이 살짝 긴장을 놓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가짐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다.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냥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꿈터가 있든 없든 될 수 있다는 것은 똑같다. 근데 얼마나 간절히 그것도 정말 바람으로 꼭 이루어내겠다는 그 목표 기간 내에 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그분은 더 안내해 준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걸 더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단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